2003년에 가입한 이래로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 과정을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유네스코의 원조로 교과서 공장을 세웠고 또 무너지고 불탄 그런 학교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교육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성장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로 전환한 대한민국이 유네스코에서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대유네스코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그동안 60여 년에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회원국 국가위원회 중에서는 아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위원회로 다른 국가위원회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9월 경주에서 아태 지역의 국가위원회들이 참석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아태 지역 총회를 개최했고 또 아태 지역의 리더로서 한국위원회의 위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10월이죠.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국제회의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정보에 대한 윤리의식 또 비판적 이해 능력을 키우고 미디어 교육의 국제사회 흐름과 미래에 관해서 논의하는 그런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는 내년에도 계속 개최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0년은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가입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의 유네스코와 한국위원회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기여한 바를 조명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의 준비로 한 해가 무척 분주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회 각계에서 맡고 계시고 담당하고 계신 책임과 역할로 더 바쁘실 것으로 압니다만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의 중차대한 시대적인 사명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활동에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총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우리에게도 또 소중한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